몇 시냐 지금? 아 시간 30분 넘게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맞아? 안 와? 얘들아! 어? 다 어디 갔지? 나도 다 괜찮았던 것 같아. 어디가요? 이거 괜찮지 않아? 호은아, 너는? 핸드폰은 이거고. 아, 네. 나는 그 왕십리사라요. 곱창 맛있는데 알지요? 네. 아, 그리고 나도 선생님이랑 나이 비슷한 손주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어디 살아요? 저는 여기 앞에 살고 있어요. 저 이거 왜 1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건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왜 시간 제목인데 시간 제목을 하면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답인 거야. 알겠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태빈 다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아, 할아버지 왜 안 와? 아, 할아버지 어디에요? 이제 프로그램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뒤에 있다 이놈아! 어르신이 어디쯤 오셨을까? 전화 한번 해볼까? 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 팽모세 이혼선이에요. 혹시 어디쯤 오셨어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에,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이고. 쪽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번 주에 배운 거는 어떻게 아직 안 잃어버리시고 다 하고 계세요? 조심 조심. 오, 여기 넣지. 야, 키 너 되게 크다. 나보다 훨씬 큰데? 너 키 몇이야? 아, 저는 180이요. 네. 아, 진짜? 너 사는 데는 어디야? 예, 저는 신도림 살고 있어요. 어? 예. 어, 난 금천 살아. 가깝네. 예. 아, 근데 나는 22살 윤혜민이거든? 너는 이름 뭐야? 저는 25살 박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키 되게 크세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180이요. 아, 진짜요? 예. 혹시 사는 데는 어디세요? 아, 저는 신도림 쪽에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예. 금천 살아요. 아, 가깝죠? 예, 되게 가깝네요. 예. 아, 저는 이번에 써니투게더 같이 참여하는 22살 윤혜민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